네, 사장님, 네. 어디 식사하셨습니까? 네, 지금 먹었습니다. 저 지금 이제 차가 좀 밀려가지고, 아, 밀렸어요, 좀? 네. 이제 지금 도착했는데, 네네네. 이게 주행하다 보니까요, 네네. 전에하고는 일단 느낌이 조금씩 차이는 있네요. 예, 있어요. 예. 네, 이게 일단은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고속 주행은 못했어요. 아, 네네네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순간순간 이렇게 100km 이상 넘어갔을 때 보면 네네. 먼저 느껴진 게 엑셀이 네. 예,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? 굉장히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이 받더라고요. 일단은 그게 제일 먼저 받는 느낌이에요. 예. 네, 엑셀이 부드럽고 네.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저속보다는 이제 고속으로 운행을 했을 때 네네네. 그 정숙성도 그러나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어요, 이게.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죠. 네, 네. 가속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하여튼 안정감이 전에보다는 네네. 이게 많이 좋아지고 가볍다는 생각이 맞게 느끼신 게 맞고요. 예 저희 기술 대표가 안 그래도 그 로듀스를 처음에 장착 전에 테스트 주행 했을 때, 네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많이 무겁다라고 했어요. 예 네. 네, 예. 무거운 게 있었어요. 그리고 기어 근데 변속도 막좀 힘들게 우웅 하고 예 바뀌고, 우웅 하고 바뀌고 했던 게, 기어 변속 타이밍도 좀 빨라지고 바뀌었을 거예요. 예, 맞아요.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타시다가 더 타실수록 또 차가 더 바뀌는 게 있거든요. 사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다고 했으니까, 또 예.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타보시면 또 틀려질 거니까, 예, 그때 또 한번 그때 또 전화 한번 한번 전화 한번 드릴게요. 주십시오. 네네. 예, 그럴게요. 아유, 네.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아유, 제가 감사드리죠. 아유, 별 말씀을요. 예. 안 하겠습니다. 자주 통화해요, 사장님. 예, 그래요. 네, 고맙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 예. 네네.